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산지 입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열매를 한번 채취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 등굴성 식물인 이 콩과에 속하는 이 새콩인데요. 산기석이나 논두렁, 밭두렁 주변에 잘 자라는 이 콩의 원조 식물입니다. 이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 콩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며, 꽃은 8, 9월경 푸른빛의 버섯 모양으로 피며 줄기는 이렇게 이 새끼를 꼬는 듯이 다른 물체를 잘 감고 올라갑니다. 잎은 이렇게 이 세 장으로 이 나며 이 줄기는 야대두 등 씨앗은 야료두라 부릅니다. 생강명은 양형두이며 이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달고 담백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씨앗이 달리고 있네요. 열매를 채취하여 구워서 먹거나 쪄서 먹으며 이 쌀, 보리와 함께 밥을 지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 또한 가루내어 쌀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성분은 콩에 함유된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당뇨 및 당뇨병을 예방해 주는데요. 이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식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을 안정시켜 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도 뚝뚝 떨어뜨려 줍니다. 이 즉 혈중 포도당의 농도의 상승을 억제하여 조절해 주는 효과 빠른 약초입니다. 열매가 열리고 있죠. 이 간이 안 좋을 때 간기능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간질환의 씨앗인 이 지방간을 제거하여 이 간기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간기능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과 나빠진 시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과 이 노인성 질환인 이 백내장도 치료하여 이 시력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신장의 기능도 강화해주고 혈관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시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뇨작용이 탁월합니다. 신장염과 방광염, 이 전립선염, 요실금 등 각종 염증으로 인한 비뇨기 질환의 저하, 배뇨장애와 배뇨통도 없애주는 효과 바른 약초입니다. 또한 혈관벽에 쌓이는 피떡인 혈전을 제거하여 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고혈압과 고지혈증,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인 중풍을 예방해주어 이 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는 혈관청소부입니다. 그리고 몸속의 통증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특히 이 팔과 다리의 통증, 허벅지 통증, 종아리 통증에도 좋으며 여러 결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근육과 뼈마디가 주시는 근골 동통과 뼈가 약해져 나타나는 골다공증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씨앗은 생것 그대로 먹어도 되며 그늘에 말려 약 10g과 물 400cc에 넣고 달에 마시도 좋습니다. 1회 분량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잎과 줄기도 그늘에 말려 약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식혀서 물처럼 마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예쁘죠? 자, 오늘은 이 새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약초로 백서는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